느낌책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을 보내드립니다. 나는 왜 일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일이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로 불리는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일에 삶이 잡아먹혀버린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불행해지는 원인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개인의 삶이 없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서 쉬는 시간에도 편안하지 않다. 하는 일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고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그럼 위에 세 가지를 다음처럼 바꾼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 일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아닌 성취감을 느낀다. 미래를 준비하기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위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1시간 걸릴 일을 10분 만에 하려면 첫 번째, 몇 시간이나 필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의 순서를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계획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실 가능한 계획이 되려면 개별 업무에 들어가는 노동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단위로 적어놓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유 시간을 감안해서 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해놓은 시간은 철저히 지킵니다. 원래 계획했던 예상 소요 시간을 어떻게든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처리 시간이 늘어지면 다른 업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해치워버리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해진 날짜를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끝내야 합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세 번째, 마무리하면 완료 처리합니다. 일을 하나 마치면 그것은 완료로 체크하고 리스트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하나씩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과 이일 사이에 약간의 완충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일을 마치고 잠시 여유를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합니다. 일 잘하는 건 IQ도 학벌도 아닌 요령 문제입니다. 쉬운 길도 멀리 돌아가는 사람을 두고 흔히 일머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머리는 IQ나 학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집을 가지고 타인에게 질문하지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합니다는 일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일도 쉽고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진정 자신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